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N 투데이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삼구 회장이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갖고 그 입장을 표명합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연결해서 박 회장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룹 회장님의 모두 발언과 이어서 바로 Q&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는 대로 사진자분들이 좀 자리를 빼주시면 관련인원께서 출석하시고 바로 기자회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원들께서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자가 준비된 관계로 다들 착석하시고 기자회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시면 돼요. 이제 앉으시면 돼요. 네, 네, 네. 네. 자, 그럼 기자회견에 앞서 그룹 회장님이신 박상구 회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자 여러분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뵙게 돼서 무척 좋은 것으로 생각,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들리세요? 사실 진지하게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할 텐데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7월 1일 날 연세대학교의 세브란스 병원에 칭따오 병원에 착공식이 있어서 제가 총동문회장이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참석을 해서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자회견을 늦게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그동안에 국민 여러분께 우리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로 인해서 심려를 끼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먼저 저희 협력회사였던 고 윤기석 대표께서 참 불행한 일을 당하시게 돼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유족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 2일 날 오전에 그런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행사가 공식 행사가 있어서 제가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이 점을 들어서 다시 한번 유족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로 인해서 불편을 끼친 우리 승객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사랑해 주셨던 국민과 우리 승객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우리 저 우리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7월 1일부터 많은 편수의 음식을 싣지 못하고 밀을 싣지 못하고 불편을 끼는 승객도 계셨고 또 기내식 때문에 지연 출발을 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손님들도 계시고 많은 걸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제공을 못해서 불편을 겪으신 손님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미리 예측을 못하고 준비를 못한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 서비스는 물론이고 캐빈 서비스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많은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임직원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SG 코리아에서 새로운 캐릭터로 바꾸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를 부족했고 또 많은 오해를 또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